다시 생각해도 아찔한 이 장면. 200m 상공에서 비행기 출입문을 연 30대 남성이 결국 구속이 됐는데 그 남성 얘기를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이수정 교수님. 네. 빨리 내리고 싶어서 비상문을 열었다. 기내 있던 아이들에게 정말 죄송하다. 이 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글쎄 굉장히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뭐 모순된 발언이다. 아이들한테 죄송할 일이었으면 애당초에 저렇게 비상문을 열지 않았으면 될 일을 저렇게 이제 비상문을 열었는데 문제는 이 비상문을 대체 왜 도착 전에 열었느냐가 지금 충분히 설명이 안 되는 해명이 안 되는 이 대목이 이제 문제로 보입니다. 이 사람의 주장은 불안이 뭐 너무 불안이 심해서 그래서 어떻게든 내리려고 했다는 건데 문제는 이 사람을 목격한 스튜어디스나 그 옆에 앉아 있었던 분이나 진술이 약간 달라요. 지금 이 피의자가 하는 주장에 비하여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금 경찰에서 좀 더 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. 자세히 물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웃음까지 지었다는 얘기까지 있어서요. 이 아시아나 대구공항 얘기도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